이제 이렇게 제 어린 시절부터 청소년기 이제 방탄소년단 연습생 이야기가 시작이 되죠. 이후 방탄소년단 연습생 때 이야기는 뭐 지금 여러분들이랑 계속 함께 추억을 공유하며 이야기하고 있는데, 진짜 그 당시에는 정말 너무 행복하고 신기하고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정식으로 노래도 배우고, 춤도 배우고, 그 다음 내 자신을 꾸미는 법에 대한 것도 배우고, 그 다음 사회생활이잖아요. 사회생활이라는 것도 배우는 시기였죠. 그렇게 이제 1년 정도 연습을 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제 한계에 부딪히게 돼요. 저는 일단 진짜로 이거는 맞는 말인데, 저는 춤에 대한 재능도 없고요, 노래에 대한 재능도 없고요, 랩에 대한 재능도 없고요, 아무런 재능이 없었어요. 근데 욕심만 진짜 많았어요. 욕심이 되게 많았는데, 저는 이제 천천히 성장하기보다는 빨리 성장하기를 바랬고, 그 다음에 더 많은 걸 남들보다 다 갖고 싶고 더 잘하고 싶어하는 그 욕심만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하나 제대로 연습을 안 하게 되고 실력은 성장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회사를 나오게 되었죠. 나올 때 당시에는 제일 먼저 이제 남준이가 알게 되었는데, 제가 연습실에서 연습을 하던 도중에 갑자기 쓱 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문탁 닫아요. 그러더니 지훈아, 나가게 된 소식을 들었다. 괜찮냐? 그거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괜찮아, 그냥 다른 친구들에게 말하지만 말아줘. 그래서 내가 나중에 얘기할게 하고서, 이후에 이제 숙소 친구들에게는 이제 나가게 되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당시 이제 윤경하고 호석이가 굉장히 정말 아쉬워했어요. 그래서 다 이러더라고요. 그냥 아쉽다, 진짜 너무 아쉽다고. 태영이는 아마 되게 울었던 것 같아요. 되게 안 좋아했어요. 그런데 아무튼 그냥 이렇게 하고서 제 실력이 부족해서 나온 거니까 뭐할 말이 없죠. 그래서 회사를 나오게 돼서 이제 진짜 제 19세 때 아홉수가 시작이 돼요. 숙소에서 짐을 싸가지고 이제 제가 처음에 이제 고모할머니 댁으로 갔어요. 근데 고모할머니 댁은 그 당시 온수역인가 그 있는데, 학교에서 등교하는 데까지 1시간 거리를 다녔었어요. 근데 굉장히 힘들었죠. 근데 또 나중에는 고모할머니가 몸이 굉장히 안 좋아지셔가지고 작은아버지 집으로 가는데, 작은아버지 집은 또 수원 병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는 더 멀어진 거예요. 그래서 등교 시간은 1시간 반인 거야. 그래가지고 그 거리를 또 이제 다니다가 지각하고 맨날 결석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럴 때도 막 꾸역꾸역 다녔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오랜만에 원주로 내려갔는데, 집에 갔는데 집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해봤어요. 네, 하니까 엄마가 전화 안 받길래, 아버지가 받길래, 아빠 어디세요? 이러니까 아버지가 병원이래요. 그래서 왜? 그러니까 엄마가 아프대요. 그래서 어?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도 어머니가 가끔 이제 막 스트레스 받으셔가지고 막 링겔 맞고 이러셨거든요. 그래서 링겔 맞으러 갔구나. 그래서 이 응급실을 링겔 맞으러 간다고 했는데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가니까 어머니가 뇌경색이 오셔가지고 신체 이제 왼쪽, 이렇게 해가지고 왼쪽이 마비가 되신 거예요. 신체 절반이 왼쪽이 싹다 마비가 되셨는데, 골든타임이라고 하죠. 골든타임 시간이 그때 아마 뇌경색이 시작되고 나서부터 3시간 이내로 와야지만 가능이 한데, 3시간이 훨씬 지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멘탈이 깨지는 거예요. 그렇구나 했는데, 진짜 하늘이 도왔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며칠이 지나고 나서 이제 어머니가 증상이 호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도 굉장히 놀랐어요. 그래서 신기하다고. 근데 다만 평생 약을 드셔야 하지만은 재활을 하시면은 일상생활에는 지장이 없으실 거다라고 하셨죠. 그렇게 이제 한시름을 이제 놓고 다시 이제 학교로 또 다니기 시작하는데, 이번에는 이제 그 당시에 저도 이제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여자친구가 정말 많이 의지하고 도움이 됐어요. 근데 차였어요. 하.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와 그럴 수 있지, 뭐 그럴 수 있지 하는데, 그 당시는 이제 회사도 나오고 어머니도 아프시고 믿었던 여자친구도 저를 차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19살 그 어린 나이에 정말 멘탈이 진짜 다 터져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의욕이 없는 거예요. 삶의 의욕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 제가 가족이랑 같이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 작은아버지랑은 살고 있었지만 너무 의지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침에 이제 선생님한테, 이제 학교 가서 선생님한테 말을 했어요. 제가 어머니가 몸이 안 좋으셔서 제가 좀 먼저 며칠 가 있어야 되겠다 한 얘기를 하고서, 그냥 작은아버지네랑 같이 살 때도 등교를 하는 척하고 그냥 진짜 몇 시간을 그냥 이어폰 끼고 노래 들으면서
그냥 길거리를 그냥 정처 없이 돌아다녔어. 그냥 지하철 타고 돌아다니고 버스 타고 앉아서 그냥 멍 때리면서 하루를 보내다가 6시에 그냥 집에 가서 밥 먹고 자고 이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냥 가위 눌리고 되게 안 좋은 꿈만 꾸고 무서운 꿈만 꾸고 막 이랬었는데, 그렇게 지나다 보니까 졸업식이더라고요. 그래서 졸업식 때, 근데 그 졸업식 때 찍은 사진 제가 전에 공개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되게 웃으면서 당시 이제 방탄 애들하고 사진 찍고 이랬는데, 솔직히 속은 굉장히 우울하고 힘들어했어요. 그 당시에 이제 어머니랑 찍은 사진은 있긴 있는데, 그건 따로 보여드리지는 않았을 텐데, 어머니가 그때 이제 어떻게 해서든 아버지가 못 오셔가지고 어머니가 아들 졸업식은 와야지 하면서 그때 막 다리를 절면서 이렇게 오셨었는데, 그때만 생각해도 정말 너무 눈물이 나죠. 되게 뭉클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20살이 되었죠. 그래서 20살이 되었는데, 이제 제가 할 거를 찾아야 되잖아요. 대학을 가던가 뭔가를 하던가 해야 되는데, 뭐 할까 하다가 연기를 너무 배워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연기를 어떻게 배울까 하다가, 제가 일단은 원주에 가서 알바를 하면서 돈을 조금 모았어요. 돈을 모아서 서울로 다시 상경을 해서 연기를 배워보자 하고서, 제가 당시에 같이 옛날에 춤을 췄던 형하고 친구랑 같이 동거를 하면서 연기하거나 알아보다가 석진이 형한테 물어봤어요. 형, 석진이 형이 아시다시피 건국대 연극영화과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형, 죄송한데 혹시 연기 학원 아시는 데 있으세요? 하니까, 자기가 입시 때 준비했다 학원을 소개시켜 주겠다, 원장님 소개시켜 줄 테니까 주연아 가서 한번 해봐 하고서 석진이 형이 연락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찾아가가지고 선생님과 이제 상담을 하고 다니게 되었는데, 처음에 제가 연기를 한 일주일 배웠나 했는데, 굉장히 선생님이 밀착으로 붙으셔가지고 1대1 수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늦게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막 하는데, 지훈아, 너는 약간 연기에 대한 어느 정도 그 재능이 있는 것 같다. 지금 1년 배운 친구랑 일주일 한 친구랑 큰 차이가 없다. 그래서 너는 좀만 잘하면은 대학도 좋은 데갈수 있을 거니까 좀만 노력해보자 하고서 정말 열심히 했어요. 연기 연습도 되게 연습해 하고, 알바도 열심히 하고, 그때 당시에 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문제는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한들 돈이 항상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도 이제 지원을 해주셨는데, 어머니 병원비랑 그다음 재활치료비, 그다음에 동생이 그때 제 동생도 그때 당시에 학생이었다 보니까 또 돈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외벌이 하시는데 굉장히 돈이 부족했어요. 최대한 그래도 아버지가 보내주실 수 있을 만큼 보내주셨는데도 이 학원비나 이런 게 굉장히 비싸다 보니까 생활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학원비는 계속 밀리게 되고, 점차 밀리게 되니까 눈치가 보이고, 그 다음에 학원 수업을 자꾸 빼먹게 되는 거예요. 알바 막 이렇게 하고 피곤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냥 선생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 정말 죄송한데, 제가 이번 달까지만 하고 그냥 그만두겠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꼭 학원비 밀린 거꼭 내주시고 제가 어떻게 해서든 내겠습니다 하고 학원을 나오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학원을 막더 저렴한 데 없을까 찾아보다가 친구가 하나를 소개를 해줬는데, 거기서 이제 소수만 하는 곳이었는데, 거기서 또 연기를 배우고 하다 보니까 작은 뭐 연극 같은 것도 해서 부모님들께 보여드리고 막 이랬었는데, 당시에 또 오디션 같은 걸 있었어요. 어린이 뮤지컬 오디션이 있었는데, 거기에 가게 돼서 저만 학원생 중에 유일하게 합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 뮤지컬 하면서 알바도 하고 그걸로 짜잘하게 돈도 벌고 이제 대학 준비도 했는데, 또 문제는 뭐냐면은, 제가 이제 연기를 배우면서 또 여러 가지 일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하는 일이 많다 보니까 입시 준비에 또 소홀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입시 준비가 좀 더뎌지고 남들보다 뒤떨어지게 되고 했는데, 또 문제는 뭐냐면은 접수할 돈이 별로 없는 거예요. 다 모든 생활비로만 나가다 보니까 이 돈이 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서울예대 하나만 딱 지원을 했어요. 아버지한테 전화를 했는데, 아버지가, 아버지 나 입시 때문에 원서 접수를 해야 되는데 지금 내가 남은 돈이 없어. 그래도 혹시 좀돈 조금만 보내줄 수 있어야 하는데, 아버지가 알았어, 지훈아, 아빠가 최대한 한번 보내볼게 했는데, 그때 당시 아마 진짜 딱 5만 원? 5만 원인가 정도를 딱 보내주셨는데, 진짜 눈물이 너무 나더라고요. 그래서 돈도 없고, 근데 어떻게 돈을 빌릴 수가 없잖아요. 그 20살 때 대출이 돼요, 뭐가 돼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친구들도 그 당시에 다 어리니까 돈을 빌려줄 친구들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 이거 하나만 진짜 넣고 여기라도 붙어보자 해서 했는데, 당연히 떨어졌죠. 제가 연습도 많이 못했고 준비도 부족한 상태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20살을 그냥 날려버린 거죠, 완전. 이렇게 날려갔는데, 이건 진짜 큰일 났다. 그래서 정시 하나 남은 거
그때 당시 그 서울예대는 그 수시라는 거였기 때문에 아 정시 하나라도 뭐 어디 쓸데없나 하다가 제가 이제 건축과를 가고 싶어 했었어요. 원래 평상시에 공부를 했으면은 건축을 배워야지라는 그런 꿈이 있었는데 아 그래 건축과라도 가야겠다. 전문대를 막 이렇게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 성적에 맞는 대학교를 찾았어요. 그래서 전문대학교를 들어가게 되었죠. 그래서 대학교 생활도 나름대로 이제 재밌게 잘 하고 뭐 학교 이제 축제 같은 거 나가서 노래도 하고 잘 지냈어요. 근데 1년을 다니다 보니까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잘 맞을 줄 알았는데 그 어떻게든 다니려고 했는데 거기에 내가 그 비싼 등록비 내면서 내가 여기 계속 다녀야 되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휴학을 하고 그래 원주에 내려와서 요양이나 하면서 생각을 해보자 하고서 다시 21살 때 강원도 원주로 내려오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2부입니다. 다음 이야기는 또 시작할게요. To be continued. Coming soon. 아, 울 뻔했어.